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오늘 공지가 된 건데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은 표정들을 지금 다 너무 익숙하게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네,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놀래켜 드릴까 뒤에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음원이 라이브랑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차이가 없는 네 거짓말을 하려니까 말을 막 더듬게 되네요. 네, 그래서 그런 고품격 라이브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좀 비교적 쉬운 노래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10분이 늦어 이별하는 세상이라는 노래인데 보통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곡 제목을 보시고는 아, 네가 약속 시간에 자꾸 늦어서 차였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제가 10분 정도 늦으면서도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아, 뭐 10분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순간 아차 싶었거든요.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짧은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누군가는 사랑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이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는 이별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, 그런 시간에 대한 곡을 한번 써봤습니다. 첫 번째 곡으로 10분이 늦어 이별하는 세상 들려드릴게요.
들려드리고 내려갈 건데요. 저도 사실 내일 단독 공연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투어리스트의 단독 공연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내일 또 잘 해볼 생각입니다. 여러분,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내일 아마 갑작스럽게 또 단독 공연을 예매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, 네, 전석이 매진이 됐으니까, 네. 밖에서 네, 괜히 기다리실까봐 네, 말씀을 네, 드립니다. 자랑이었어요, 사실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 같아요. 네, 저도 투어리스트 멤버로 막 들어가면서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. 네, 한 번쯤 불러주시겠죠? 이렇게 제가 도와드렸으니까. 네. 네, 마지막 곡으로 타이틀곡인 순간의 순간 들려드릴 거고요. 앞으로 저의 공식적인 스케줄들은